안녕하세요. 2019년 1월 4일 날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1시 33분 미국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열리면 또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진입해서 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냉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골드를 잡았습니다. 골드 매도를 잡고 크로도 오일은 매수를 잡았습니다. 지금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잡지 않아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3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30만 원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분의 1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한 칸에 1,000원씩입니다. 요분들은 한 칸에 만 원씩이고, 6칸 하나에 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틀 했는데 손해를 봐가지고 좀 신중히 하려고 제 거는 차트를 내려놨습니다. 함부로 할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모이를 제가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인 이 방향을 보려고 제가 참고로 다 사놨습니다. 하나씩. 여기서 살 때는 일단 지금 현재 여기 골드입니다. 오일, 크루드 오일입니다. 아직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오일 시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일 시세, 오일이 조금 빠졌는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에 매수를 하라고 하는데 10 여기서 이건 모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다 해놓고 그 다음에 골드는 지금 매도입니다. 제가 골드를 잡아놨는데 지금 오늘은 골드 그리고 40만 원 정도 수익입니다. 밤에는 이 나스닥이 대장입니다.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엄청나죠? 움직이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나스닥 선수. 그래서 이건 보통 배짱이 아니면 못합니다. 밤에는 항생이 대장이고, 낮에는 항생이 대장이고, 밤은 나스닥이 대장입니다. 그런데 나스닥 따라다니는 게 항생, 그 다음에 S&P, 제가 S&P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SMP 두 개 잡았습니다. S&P 하고 같이 다닙니다. 지수 좀 장난 아닙니다. 제가 반대로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지수는 매수 쪽으로 잡고 통화는 다 매도로 잡았습니다. 통화라는 것은 일본엔 유로 골드 그 다음에 구리는 안 잡았나 제가 구리 잡았습니다. 구리 있죠 여기 구리 수입을 넣었고 골드 그 다음 엔화 은 반대로 잡았어요. 제가 지금 모인데 아주 잘 잡았습니다. 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거 다 냈죠? 이게 진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어제까 밤에 오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잡아놓은 걸 청산 안 하고 그냥 잡더니 이렇게 170만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를 할 때는 설정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오버나잇 신청을 합니다. 오버나잇 신청 오버나잇을 하겠다는 거예요. 밤까지 가져가겠다 하면은 오버나잇 신청 자동 오버나잇 이렇게 합니다. 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자동으로 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오버나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 종료 시 청산을 누릅니다. 오버나잇 안 하겠다. 여기 누르면 오버나잇 안 하는 겁니다. 오버나잇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장 종료 시 새벽 5시에 종료입니다. 저절로 청산되도록 해놨습니다.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버나잇 해놨습니다. 모르고 잡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자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저는 모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냥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나스닥 선수 5위 선수 1호 갑니다. 지금 골드는 내리고 있고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잘 잡았는데 근데 무서워서 지금 제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좀 모이기 때문에 내리고 한번 지금 미국 장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움직였다가 또다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정복장님은 아직 지금 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또 얘네들이 언제 방향을 바꿀 거라 예상하고 이게 방향 바꿀 때 매도로 갈 때 지금 진입을 하려고 매수를 안 잡고 있습니다. 근데 맹보 이분은 여기 밑에서 오히려 밑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 쪽으로 딱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동 지금 신중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에 회원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채팅방에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같이 몇 명 있는지 안 나오네. 그래서 채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미꾸라지 소금 뿌리듯 파닥거리면 매매 못하고 구경만 하네요. 지금 들어와 골드 낮에 매도 현재까지 홀링 중입니다. 숫자님 골드 무슨 일? 골드 200씩 갈 듯합니다. 골드 진입 못했는데 아깝네요. 지금 골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미꾸라지 소금 뿌리듯
바닷거리에서 매매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분들도 이렇게 채팅을 하고 그 다음에 냉보 채팅방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야 잠깐만요. 폴더 통이 됐네. 냉보 채팅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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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녹음을 안 해서 그런데 아무튼 간에 여기는 대화를 별로 안 하고 당장님이 말로서 더 방송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방으로 보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분은 아주 A형 스타일로 하는 분입니다. 신중하게 하는 분인데 와, 지금 골드가 매도로 가는데 이 사람은 매수로 잡아놔 가지고 오늘 손실이 174만 원입니다. 이분은 아주 신중하게 하는 분인데 오늘따라 이렇게 됐네요. 제가 이분이 신중하기 때문에 지금 창을 열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볼까요? 와, 와후다 진짜. 이분은 하나의 창은 돈을 7,500만 원 넣어놓고 지금 오이를 3개 잡아갖고 300만 원 배짱 줬습니다. 300만 원 수익을 난 것 같고 한 분은 정말 돈으로 합니다. 지금 8,900만 원 넣어놓고 항생을 잡았네요. 나스닥을 잡았는데 2개 잡았네요. 매수로. 이게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배짱이 있는데 다행히 수익으로 갑니다. 잠깐만 있어봐. 어디냐면 이게 어제 고가 라인이죠. 지금 아까 냉부님도 보세요. 수익을 남고 있죠. 나스닥 3개 잡아서 200만원. 골드 매도 잡아서 100만원. 오일 3개 잡아서 240만원입니다. 저도 모의를 보겠습니다. 제 모의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이고, 네. 자, 여기서 또 한 20% 두 개 잡으면 이렇게 수익이 바로 배가 됩니다. 이상하네요. 나스닥이랑 아주 같이 움직인다. 같이 갑니다. 지금 나스닥하고 크로도 오일 오일하고 S&P 항생이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49.20원까지 정말 꽃이 폈네. 꽃이 폈어요. 화려한 꽃이 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보세요. 이거 차트가 이렇습니다. 지금 오일 차트가 이렇고 골드 차트 봅니다. 골드 차트는 지금 아래로 꼬라박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위로 갑니다. 항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유로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인덱스 차트입니다. 인덱스 차트 보면서 합니다. 자, 인덱스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골드하고 유로가 내려옵니다. 이 인덱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각 증권사에서 인덱스 차트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있고 있지 않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덱스 차트 이걸 꼭 해놔야만이 이거 방향을 보고 진입합니다. 이 인덱스가 위로 간다. 냉보 이 시스템 이분은 인덱스 방향을 보고 지금 나스닥을 같이 잡았습니다. 같이 매수로 잡았던 겁니다. 지금 오일이 내리고 있죠. 방향을 바꿀지 지금 인덱스가 살짝 내려오려고 지금 주춤하니까 지금 올라가던 것들이 지금 주춤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틀 건지 이럴 때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칫할 때 이때가 변곡점이라고 해서 위험합니다. 이게 만약에 내려오면 요 선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선에 마주치고 더 올라갈지 이 선에 내려와서 돌아갈지
아니면 이 선에서 돌아갈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섣불리 진입하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골드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못 가면 던져야 되는데 뭐 가능성 있어요. 제 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춤하기 때문에 바로 매도 170만 원짜리 밥을 먹었거든요. 20픽만 원 짤려요. 오른다고 20픽이요. 지금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고 놀림을 줍니다. 이것도 놀림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 번에 감지 않고 놀렸다가 갈 건지 방향을 바꿀지 이런 거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대개 사람들이 이때 손실을 많이 봅니다. 한 방향으로 갈 때 가면 좋겠지만 이게 한 방향으로 안 가고 내려옵니다. 이분은 지금 아 대단하십니다. 이분은 아까 오늘 2,300만 원 수익이네요. 2,300, 2,370. 그리고 한쪽은 두 개의 창을 가지고 가는데 한쪽은 600만 원 수익이네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이분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이분이 아주 대단하네요. 지금 랭보 선수는 장난 아닙니다. 수입이 조금 전에 나스닥 잡은 게 400만 원 정도 되고 골드 100만 원 오일 230만 원 밤에는 오일도 잘 움직입니다. 지금 모든 차트들이 변곡점입니다. 가는 방향에서 지금 멈칫하고 오일 반대로 가고 골드도 내려오다가 저기서 올라갔기 때문에 나스닥 매수인 사람도 여러분 익청이 6280이지만 여기 다 붙이세요. 6302 그렇잖아요. 6300 알아서 하세요. 뭐 이미 청산한 사람도 있겠죠. 일단 좀 진입하는 6300 좀 적게 나올 때는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혹시나 일단 개인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관리자하시고요. 자, 일단 골드는 9,000원 6,300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6,300? 6,280 열띠 성공 골드 현재 진행 중 6,300 아니면 6,280입니다. 지금 이 선에서 매수 잡을 사람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선에서 기다리든지 이 빨간 선에서 지금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기다리든지 여기서 시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든지 지금 오일은 오일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 자, 여기서 골드가 막 올라갑니다. 이분은 아까 170만 원 정도 손실이었는데 이제 골드를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매수를 잡고 갑니다. 바닥이 어디냐면 이게 골드가 골드가 여기 바닥을 치고 바닥을 쳤죠. 저분이 아마 잡았던 곳은 이 선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뚝 맞고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입절 안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입절 안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모이를 잡아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 모이로 잡아놓은 것도 지금 화려합니다. 그냥 신경 안 써도 그냥 수익을 남고 있습니다. 모든 차트가 수익을 내고 있네요. 이게 정말 제 돈이면 얼마 죽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다 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톱니다. 매도 주문이 재결되었습니다. 아까 오버나잇 해가지고 170만 원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였는데 수익이 남아서 기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마이너스 된 게 보기 싫어서 얼른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크로드 오일 매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가로 여기 시장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골드 매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유로 매도 오늘 방향으로 매도 들어갔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S&P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차이나는 이 시간에 안 합니다.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국채도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매도 주문이 영국 체결되었습니다. 영국 파운드 지수이기 때문에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캐나다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크루드 오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 매수이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골, 은, 실버, 매도, 은 따라다닙니다. 구리도, 골드 따라다닙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우는 지수입니다. 제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잡고 왜 이렇게 털고 잡았냐 하면 이 방향이 어디로 지금부터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각 방향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이는 이렇게 해놓고 이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파악하려고 이렇게 모이를 다 이렇게 해놓고 수시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시장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잡아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차트를 다 만들어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차트만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래서 아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직은 겁이 나서 그래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은 정 복장님이 조용합니다. 지금 방향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분이 바라는 거는 이게 여기서 지금 매수장인데 이게 방향 꺾여갖고 매도장으로 뚝 떨어졌을 때 요쯤에서 매도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했지만 초반에 달렸지만 이게 12시쯤 되면 또 방향을 바뀌어가지고 뚝 떨어집니다. 이게 하룻밤에 한 세네 번은 방향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방향 바꾸고 내려올 때 한번 그때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내려오는 척하고 막 이렇게 애매한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손실이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아주 차라리 빨리 움직일 때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가, 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나 가다가 멈추면 멈추고 못 가고 이렇게 주춤할 때가 위험합니다. 지금 이때가 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하고 싸우는 자리라고 합니다. 돈 가진 사람들끼리 여기도 골드도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도 싸우고 다 싸웁니다. 한번 싸우면 여기도 골드도 싸우고 있습니다. 똑같이 멈춰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인덱스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도 여기서 지금 주춤하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인덱스가 만약에 다시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게 나스닥 설명하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다시 고가 돌파하면은 6,357 이렇게 열려 있는 거고 그 뭐 가는 것이고 맞게 좀 그런 식으로 열려 있다 보는 것 같고 이렇게요 진짜 쌤이 6,400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가격대 줄 짓고 났죠. 그러니까 9번까지 왔는데 한 번 더 나중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네, 지표도 있고 올라오고 지표가 상승을 밀면은 이거 뭐 2번까지 갔다가 뭐 시팅 나와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상승 쪽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죠. 네, 지표가 이제 결판될 겁니다. 돌리면 어떻게 돼? 막 베팅 되는 거 알죠? 위에서 매도 걸려 지금 방향 틀고 드립니다. 봐요. 방향이 틀으니까 상승 8 1 5 매도 이제 1조선배니까 여기가 중요한 가격대고요. 0815 매도 터치. 정복장님도 지금 자다스타 02 지금 하락 한번 큰 자기가 오니까 지금 매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됐을 겁니다 아마. 자 골드 자 83.5까지 때렸나요? 네, 딱 여기. 그러면 저도 저는 다시 올라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그 84.0 위로 올라오면 돼요 이제. 자 이런 분위기라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80.0이나 이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시도를 해볼 수 있답니다. 내려오면요. 첫 번째 매도고 그 다음부터 매도되면 돼요. 내려와서 오고 가면은 청산을 저 제 겁니다. 30만원 들어간 거 보고 계시죠? 저도 지금 항생을 들어갈까 합니다. 항생. 이 반등은요. 항생은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으로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항생은 나스닥 따라다니는데 나스닥은 엄청 위험합니다. 근데 항생은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조금 내리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잡았습니다. 실전입니다. 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방향을 틀었다 생각하고 한번 손절은 손절 10개만 하겠습니다. 저도. 잘 됐어요. 네, 나스닥 관리 잘하세요. 네, 알아서 입증 보세요. 다행히. 그다음 4.0 위로는 매도하지 마세요. 밑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순간에 16,000원 벌었습니다. 실전입니다. 신기하죠? 이 한 칸이라도 한 칸 1,000원짜리라도 이렇습니다. 자, 순간에 탁 떨어져가지고 걸기가 좀 그러시네요. 똑같아요. 6.8로 합시다. 탁 떨어져서 잡았는데 간시에 지표 기다리는 여기서 지표 기다리는 여기다가 이거 어쩌고 못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장타를 못합니다. 단타밖에. 그래서 좀 위험해서 일단 한번 하고 또 신중히 기다려보겠습니다. 또 지금 여기 선에서 맞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 순간적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제가 저 나스닥은 약간 수익 나다가 다시 그냥 본청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본청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분도 손절을 짧게 겁니다. 10개 그래서 많은 손절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손절을 잘 안 걸어갖고 당했습니다. 저는 손절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그게 아주 위험합니다. 손절은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일단 보유님은 일단 손절 20개까지 꼭 걸으셔야 됩니다. 손절 나가시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손절 20개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올라가던 것들이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누가 지금 그냥 여기서 맞고 좀 한 100팀만 빠져주면 누가 이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올라갈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매도를 선택했는데요. 예, 아무도 학생들 다 모릅니다 이거. 10틱 정도 항생 운 좋게 제가 16개 먹었네요. 10틱 정도 수익 주다가 이봐요 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래서 제 거 여기 딱 받고 제가 얼른 팔았네요. 근데 더 내려올 거라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으면 손절까지는 아니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손절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저는 수익 생기면 얼른 익절합니다. 고가가 밑에까지 내려갈 거라 예상하라고.
잘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여러분, 저는 지금 5위로 컨디션 있으면 63까지 터치 이따가 40까지 터치 되는데요. 저는 이 돈도 아주 큰 돈입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거는 일단 신중히 해야 되니까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보고도 일단 진입을 못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보고도 진입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선수도. 그런데 애지가 나면 신중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인덱스 따라서 다닌다고 했죠? 인덱스 가는 방향으로 지수가 갑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덱스는 떨어지는데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런 게 혼돈이 옵니다. 자, 일단 천연가스 지표 나왔고요. 하반 빠지고 있습니다. 복박기네. 가스는 빠지고 있어요. 가스 빠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땐 주의해야 됩니다. 네, 원래 가스하고 크루드 오일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크루드 오일이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내려오면 나스닥 지수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나스닥이 빠질 때 골드하고 유로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인덱스하고. 그래서 저는 매수를 얼른이어서 잡아서 많이 못 먹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16개, 하나는 또 10개, 하나는 5개, 3번 진입해서 28,000원 먹었습니다. 이분은 장난 아니죠?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이 몇 천만 원 넣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짱합니다. 일단 나스닥 성공하신 분 계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항생 차트입니다. 항생 차트가 항생 차트가 나스닥하고 같이 다니는데 지금 항생은 인덱스에 따라서 팍 여기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장대라고 합니다. 장대. 장대로 한번 내렸습니다. 팍. 그런데 나스닥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혼돈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그때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일단 가스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가스군요. 가스 차트를 해놨네요. 지금 항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스가 하락하는데 가스는 하락하는데 골드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가스가 지금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은 약간 위험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합니다. 1시에 지표가 있습니다. 1시 지표 요동합니다. 이번에 못 가면 지표 전에 던지겠다. 그럼 어떻게 채팅으로요? 지표가 만약 위로 붙어버리면 위쪽으로 상태에서 한 6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80에서 내는 지표까지 보겠다. 완전히 바닥에 샀으니까. 지금 냉부님은 지금 오일을 매수를 잡았네요. 매수 여기서
여기서 올라갈 거라 예상하고. 지표가 만약에 여기서 지표를 맞춰서 여기서 인덱스가 장난 아니네. 아래쪽으로 건드리면 팔고 아니 흔들면 6번까지 내려오고 내려서 인덱스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막고 올라갈 건지 더 들어갈 건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선들이 막 선 때문에 방향을 잘 모릅니다. 또 어디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아무것도 못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도 준비를 슬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고점에 5위를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고점 아무튼 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박기님 공공감감에 여기서 청산 일단 지금은 골드 잘 들으세요. 골드 홀딩님은 그냥 손절 10틱 정도까지만 걸고 갑니다. 더 이상 걸지 마세요. 갑자기 인덱스가 내려와서 애들이 불붙어 버렸습니다. 자, 일단 그나마 골드가 40틱에서 50틩까지 반등. 지금 거래를 못받기면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이렇게 설명을 딱 다 드렸습니다. 최대한 드리긴 했는데 제자리에 내려갔었는데 처음에요.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까지 올라왔어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뭐 위쪽으로 아,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제가 청산해야 되겠네. 골드가 여기서 치고 올라갈 건지. 아 이거 차트가 일단 무섭죠. 예. 네. 거의 뭐 산가 대 산. 차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위험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수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 냉부님도 지금 안 하고 있네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너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시간이 12시 35분 그러면 지표 이기 전에 미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그래서 초보자들은 섣불리 전에 진입하면 당합니다. 그 전에도 움직입니다. 지표 전에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인덱스가 저기 위에서 떨어질 때 잡았어야 되는데 방향이 시장 방향이 인덱스 방향대로 지금 안 가가지고 지금 신중히 보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신중히 지켜봅니다. 이런 그 경기에서는 두세 팀을 그러나 제 거는 제 거 모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임 저도 여기서 한번 다 청산해 보겠습니다. 방향을 다시 파악하기 위해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변곡점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골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니 오일 매수 골드 매도 주문이 유로.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렇게 방향 여기라 생각합니다. 매수 주문이 SMP. 체결되었습니다. 항상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캐나다 달러 매수. 여기 있습니다. 시장가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호주 달러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천연가스. 이거 청산하고 지표 기다리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골드. 매도.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시장가 매도 클릭하면 됩니다. 구리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오. 다오 매수. 미쳤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이렇게 갈 테니까 비켜라. 여기다 일단 내려놓고 제가 1시 지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중계 방송을 하겠습니다. 1시 지표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크로드입니다. 크로드 벌써 움직입니다. 이대로 그냥 또
살짝 빼는 거겠지? 약 올리려고 그러도 다시 내려오면 밑에서 맸습니다. 여기서 맬 때는 되는데 하방이라도 때리면 안 돼. 여기 손절 팔같이 다섯 틱 세 틱. 자 친구들 나스타 랭보니 3만원이 넘었습니다. 팔같이 때리래 여기. 자 다크로드 아. 조심하세요. 한번 들어갈게요. 자 6570 매도 지금 랭보는 매수 들어가고 3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복자는 매도 들어가라고 합니다. 자, 6570 매도. 자, 기다리세요. 멸틱 성공. 매도 치지 마세요, 매도 치지 마. 그래요. 이렇게 선수들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선수들도 이렇게 반대로 하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이분은 지금 아까 골드를 매수 잡았는데 골드가 계속 올라가네요. 지표를 한번 믿어봤는데 지표도 일단 힘이 없다고 해요. 이분은 잠자로 들어갔습니다. 한 계좌에 2380만원 수익 남기고 한 매매장은 600만원 하고 오늘 장 마감한 것 같습니다. 수익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누가 이기냐? 매수라고요. 알았어요. 매수라고 합니다. 오히려. 저 때도 와도 6번 최고 매도는 그냥 열틱 성공이 끝입니다. 아이고. 그냥 오늘은 그냥 빅보스는 지금 오늘은 정의원으로 문을 닫아놨습니다. 나스닥 계속 올리면 한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네요. 정의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량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몇 가지 정리하고 다시 그걸 잡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들어가 봤는데 나스닥 지금 냉보 방장님은 매수를 잡아가지고 지금 1200만원 수익을 나고 있습니다. 크로드 오일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복자님은 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립니다. 지금 방장님은 냉보님은 매수를 잡았어요. 바닥에 지금 바닥에서 매수를 잡고 올라가는데 정복자님은 여기서 매도를 잡으라고 매도를 매도를 잡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매도를 잡으라고 하니까 이 차트를 보면 매도를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골드는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시에 크루드 오일이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번 장대 매도를 한번 내렸다가 여기까지 내렸다가 또 팍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가 또 팍 떨어졌습니다. 이걸 따라다닐 수 있고요. 일단 크로드를 일단 손절까지는 안 나갔고요. 일단 뭐 수익이 일단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크진 않지만 냉부님이 지금 정복자님이 맞았네요. 네네 모두 고생하시고요. 일단 계속 또 하시는 분은 저도 조금 지켜보긴 하겠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멈칫할 때 매도 들어간답니다. 이 매도가 진짜 기적 같은 매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매도 48까지 일단 뭐 기적 같은 매도가 성공되었고 뭐 그냥 한 100틱이라도 빠져준다면 정말 땡큐겠네요. 저도 지금 한번 들어가보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오늘 저 28,000원 수익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주 껄끄럽습니다. 진입하기가. 그런데 저도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매도 신호 발생. 이제 조정 모드입니다. 조정 모드입니다. 이제 매수 중인 사람 이제 청산해야 돼.